사람과 만나고 체험하고 소통하는 관광업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전염병에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기 위해 오늘의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행이라 함은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요식업, 숙박업, 문화시설, 기타 등등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는 것이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관광을 전략적으로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UNWTO에서 크게 코로나 시대의 뭐 도전 기회로 SWOT 분석을 했네요. 그게 강점으로는 워낙 입증된 어떤 탄력 회복성, 그다음에 국내 관광이 하나의 완충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끊임없는 인간의 적응 능력 이런 게 더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네요. 기회로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혁신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지속 가능한 관광 이런 것이 기회가 돼. 위협이라면 고소비자에 대한 어떤 영향이 아주 클 것이다 하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산업 악영향, 전례 없는 위기, 여행이 위험하는 인식,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약점이 되겠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가 올 것이고, 불확실성, 여행 제한의 사회적 위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위협으로 봤네요.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위생과 어메니티를 같이 관광에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을 통해 힐링, 치유, 공생을 했으면 좋겠고요. 관광을 통해 분권주의, 지역균형도 달성했으면 좋겠고, 이 시점에 그래서 국내 관광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이라고 할 만한 입국 또는 출국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전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그러면은 잠재 수요는 얼마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행 자체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 수요가 실현이 안 되는데, 만약 이것이 풀린다면은 다시 복귀할 것인지, 예전 수요의 어떤 수준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앞선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관광 수요는 대부분 학자들은 경제 변수들로 예측을 합니다. 청결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이에 대한 지불이상도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호텔들이 당연히 숙박시설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것들이 소비자한테 잘 전달이 돼야 지불이사가 올라가고요. 이것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뭔가 가이드라인의 어떤 그 필요성이 굉장히 느껴지고, 가이드라인 또는 어떤 청결 위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호모 루덴스라고 아시죠? 놀이를 하는 인간. 항상 우리들은 여가를 찾고 놀이를 하고 또 여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고대부터 계속해서 인간들은 그런 여유 있는 그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더 많은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래도 또 다른 형태의 그런 관광이나 여행업들이 존속되지 않을까. 그렇다라면은 과연 우리들이 그 새롭게 올 관광의 형태, 여행의 어떤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주어진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6월까지 우리나라의 관광 수입이 무려 8조 2천억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자료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방한 관광객이 5월에 거의 97.9%가 감소했고요. 이 추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김포가 다른 지역과는 좀 달리
관광이라는 관광 정책을 관광에만 올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관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이 관광 시설물을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건설을 한다든가 전국에 출렁다리가 다 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관광 시설물들이 김포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좀 기반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메니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김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 김포 시민들이 김포를 여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포 하면은 이제 대명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어촌 쪽에 이 관광객들이 유입됐던 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약간의 이제 관광 호텔 정도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농촌 살리기 하나의 일환으로 농촌 체험 관광들을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사실 가장 이제 힘든 부분들이 농촌 체험 관광 쪽 아예 이제 체험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 분야 이외에 뭐 특별히 어떤 관광 산업이라고 할 부분들은 없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전국 어디나 똑같은 것처럼 뭐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예 일단 뭐 이동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체험 같은 것 자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상회의라는 거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겨났다고 봐지는데 저희한테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에 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스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이스로 존재하고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질적인 방문객이 와서 지역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이스의 중요성을 인정받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이 가상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마이스라는 것을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마이스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온테트데이라고 하는 그 가상회의는 우리가 서로 가는 알아가는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거기에 걸맞게 오프라인의 회의가 돼야만이 진정한 유치나 해외 마케팅이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가상회의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또 그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유치 마케팅이 다시 하게 된다는 거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 관광지에 대한 대체제를 찾아주는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유명 관광지에 대한 혼잡도를 분산시켜주는 전략이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관광지 대체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빙 수루 이거로 해서 언택트 관광지를 계속 알려줘서 코스를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줘서 그분을 통해서 경제 효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유명 관광지에 대한 부분에 혼잡도를 분산시키는 전략인데 그게 그 전제 조건이 되려면 뭐냐면 혼잡도를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SK가 됐건 제 개인적으로 SK가 됐건 KT가 됐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혼잡도가 뭐 예를 들어 에버랜드에서 어제 대비 혼잡도가 얼마가 올라왔다 이런 거를 좀 이 데이터를 계속 알려주게 되면 그때를 좀 피해서 가는 전략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유명 관광지는 계속 몇 년 동안 그 당일 날짜에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에 맞춰서 이날은 어제보다는 좀 많이 왔다든지 해서 좀 그 혼잡도를 분산시키는 전략 이 두 개로 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요구 상황들을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그 여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통합하고 연결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시간 데이터 연결을 위한 기반 기술 즉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는데 확산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좀 전에 좌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안전한 신원 인증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모바일 우선 모바일 퍼스트라고 하는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관광산업에 도입하는 태도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데이터 통합이나 활용하는 것이 단순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넘어서 개인화된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언택스 솔루션은 여행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포시가 앞으로 문화, 관광, 생태, 평화 도시로서 앞장서가는 데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